이거는 여러분들이 깜짝 놀랄 것 같아요. 금리 인상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할까 말까 주춤하고 있는데 역대 지금까지 금리 인상할 때마다 집값은 오히려 올랐다는 겁니다. 금리 인상 초기에는 집값이 오르는 경향이 있어요. 이게 지금 팩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또 가장 궁금해하시는 금리에 대해서 얘기해볼까 합니다. 실제로 사람들이 언론에서 발표하는 것만으로 너무 쉽게 겁을 먹고 아예 그냥 그거를 들여다볼 생각조차 안 하는 경향이 큰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지금 화면 보시면 네. 굉장히 이런 기사가 많거든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네. 금리 인상에 뭐 이자 부담 커져 아파트 경매 물건이 쏟아진다. 그러니까 네. 경매 물건이 쏟아진다는 거는 그만큼 망한 사람이 이제 많아진다는 거예요. 네. 이자를 내지 못해서. 그리고 기사 제목부터가 금리 공포라고 적혀있어요. 그렇죠. 돈의 가격, 금리 이렇게 해서 기사들이 어쨌든 우리 어그로라고 하잖아요. 관심을 끌어야 되니까 자극적으로 잡고 또 이 자극적으로 기사 제목을 잡혀야지만이 이게 메인에 걸리고 이게 오히려 근데 대중들한테는 좀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쨌든 금융위기 시기에도 투자를 적극적으로 했고 코로나도 위기였잖아요. 근데 사실 저는 코로나에도 투자를 정말 적극적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위기가 올 때마다 제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팩트를 체크를 잘 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께 금리가 과연 네. 집값을 떨어뜨릴까? 폭락시킬까? 자, 이 팩트를 먼저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주택도 마찬가지고 상가도 사야 될까 말아야 될까 굉장히 많이 고민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상가는 특히나 네. 수익률로 매매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가에 대한 아마 매수 심리도 네. 엄청나게 지금 사그라들었을 거예요. 네. 네. 오늘 얘기를 들으면 아마 한 90%는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90%요? 네. 집값 먼저 나왔네요. 네. 이제 집값 상승률 같은 경우는 언제 시기를 보느냐 아니면 또 어디랑 비교하느냐에 따라서 통계 자료는 많이 다르거든요. 네. 근데 지금 여기 글로벌 주택 가격 지수를 보면 전 세계 집값에 네 번째로 많이 올랐다고 나와 있어요. 네. 일단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많은 분들이 부동산 하면 거품 얘기를 해요. 네. 그런데 저는 팩트 체크를 할 때 우리나라만 체크하지 않고 항상 세계 경기가 지금 동조화되어 있기 때문에 세계 다른 시장은 어땠는데 거기 는 멀쩡한데 우리만 올랐으면 그게 거품이 되는데 전체 시장의 분위기를 같이 보는 게 중요합니다. 맞아요. 그런데 한국의 집값 상승률은 저희가 오늘 준비한 데이터는 4위였고 네. 실제로 다른 데이터 2년 내로 보면 8위예요. 8위. 그러면 이 집값 상승이 된 게 전체적인 분위기였다는 얘기예요. 네. 우리나라 집값이 많이 올랐다고 하지만 우리 바로 위에 있는 미국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면 네. 미국 시장에 비했을 때는 우리나라가 또 많이 오른 것이 아니다. 그래서 지금 언론에서는 집값이 올랐다고 자극적으로 맞아요. 이렇게 썼지만 실제로는 화폐 가치가 떨어진 거죠. 그리고 맞아요. 이 오를 타이밍이 돼서 또 오른 것도 있어요. 네. 원자재 가격도 지금 되게 많이 오르잖아요. 네. 그리고 네. 또 코로나 때문에 유동성도 많아졌고 그렇죠. 유동성도 지금 많이 생겼고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지금 인플레이션 집값을 잡기 위해서 이제는 금리 상승, 자, 물가 상승도 같이 되니까 이런 실물 경제가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이거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이제 금리를 올리는 정책을 편다는 겁니다. 저기 천운을 가진 나님도 이제 네. 궁금한 걸 올려주셨는데요. 네. 앞으로 미국처럼 국내도 오를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으셨거든요. 네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지를 보려면 사실 지금 현재 미국도 좀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지금 미국은 올해 들어서만 하더라도 지금 금리를 계속해서 올리고 있고 네. 올해 연말까지도 계속 더 올리겠다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금리를 올리고 있는 이 순간에도 미국의 집값은 상승하고 있다. 의외죠. 그러니까요. 원래는 집값이 잡혀야 되는데 집값이 지금 상승하고 있습니다. 집값만 상승하고 있는 게 아니라 임대료도 지금 엄청나게 상승을 하고 있대요. 맞아요. 그럼 지금 3월 집값도 사상 최고치잖아요. 그죠? 네. 네. 여기서 중요한 게 있는데 네. 여기 그럼에도부터 네. 보시면 제한적인 공급으로 미국도 공급 때문에 계속 오를 것으로 전망한대요. 네네. 그래서 금리라는 한 가지 포인트만 보면 안 되고 여기도 지금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부족한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의 심리도 되게 중요합니다. 네. 다른 기사도 제가 살펴봤는데 네. 지금 임대료도 연봉이 높은 사람들이 임대를 구하기가 쉽지가 않대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매매를 하려고 하는 거고 매매를 하려고 해도 집이 부족하니까 네. 당연히 오를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금리를 넘어서는 거죠. 맞아요. 네. 그리고 또 금리가 오르니까 지금 네. 저금리일 때 빨리 사자 이런 그렇죠. 수요도 많이 몰리고 있습니다. 네네. 네. 지금 우리나라도 집값이 오를 것이냐 이 금리 때문에 어떻게 영향을 받을 것이냐 물론 투자 심리에서는 영향을 받을 수 있지만 네. 더 중요한 거는 지금 수요와 공급이라는 겁니다.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윤석열 정부에서도 지금 교통망을 빨리 구축하고 네. 재건축 재개발로 공급을 늘리고 또 신도시에서도 마무리를 하려고 하고 그게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아직 수급이 원활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네. 금리를 뛰어넘는 거는 여러분들이 좀 수요와 공급이라고 생각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직도 좀 헷갈리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제 뒤에서 또 정리를 하면 네네.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 유추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또 말씀을 해주세요. 네. 여기 보면 역대 금리 인상기에 집값이 항상 올랐습니다. 지금이 어떤 시기죠? 금리 인상 시기죠. 네, 금리 인상 시기죠. 그러니까 네. 이거는 여러분들이 깜짝 놀랄 것 같아요. 네. 금리 인상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할까 말까 주춤하고 있는데 역대 지금까지 금리 인상할 때마다 집값은 오히려 올랐다는 겁니다. 우리가 부동산 투자 공부를 할 때 현재 그다음 앞만 보면 안 되고 과거의 경험과 패턴이 네. 반복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세계 경기도 보면서 우리 과거 패턴은 어땠는지 그걸 보면 그만큼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두려움을 네. 이겨낼 수가 있는 거죠. 아 이게 금리랑 상관이 없구나. 네. 오히려 좋은 매물을 싸게 살 수 있고 내가 그 팩트에 좀 근접해서 그거에 근거해서 사는 게 중요하구나. 그렇게 일단 두려움을 걷어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통계로만 보면 네. 오히려 금리 인상을 했을 때 집값이 올랐고 금리 인하를 했을 때 더 내렸다. 자 이게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당연한 얘기예요. 네. 왜 그럴까요? 왜 그런지 여기 네. 마지막에 네. 정확하게 적혀 있습니다. 네. 금리를 올리는 건 경기 회복에 대한 자신감이 있을 때 네네. 그리고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리고 시장이 들썩일 때 그런 우려가 커질 때 금리를 올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만큼 체력이 좋고 지금은 이렇게 올려도 이 시장에 영향이 없기 때문에 하는 거고 네. 안 좋아졌을 때는 이제 시장 상황이 너무 안 좋아 지금 큰일 났어 그럴 때는 금리를 인하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집값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럼 언제 오르고 네. 언제 또 떨어질지 네. 그런 부분도 뒤에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네. 표를 한번 볼까요? 네. 네. 미국 전국 주택가격지수랑 실질 연방 기금금리를 나타낸 표예요. 근데 이것만 봐도 금리 인상 효과가 시차율도 나타난다는 거예요.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네. 금리 인상은 사실 실질 주택의 가격을 낮추는 영향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자료를 한번 제가 읽어드리면요. 네. 유럽경제정책센터의 통화정책이 주택가격에 네.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는데 단기 금리 1%포인트 상승할 때마다 주택가격은 2년 후에 0.7%포인트 하락한다고 나타났어요. 미국이 아닌 한국으로 자료를 보면요. 자본시장연구원에서 한국 대상으로 분석을 했는데 기준금리 0.75%포인트 인상이 전국 실질주택가격 상승률을 4년 뒤에 평균 1.6%포인트 낮춘다고 합니다. 네. 되게 적게 낮추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래서 이제 다음 자료에 보면 이제 네. 한국을 넣어놨는데요. 금리 인상 초기에는 집값이 오르는 경향이 있어요. 이게 지금 팩트입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지금 KB 부동산 통계에 따르면요. 금리 인상기 동안 전국 아파트 가격이 21% 상승을 했었고요. 이전 과거 데이터를 봤을 때 또 같은 기간에 서울 아파트 값은 37.63% 네. 네, 올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준금리를 내리기 시작한 2008년부터 오히려 집값은 하락했는데요. 네. 이제 금리 상승이 여러 차례 진행되면서 금리 수준 자체가 높아지고 네. 경기가 서서히 둔화하면 그때 이제 국내 부동산 가격이 꺾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다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 금리가 집값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 요소가 아니고 네. 이제 어느 정도 영향을 주지만 기간으로 봤을 때는 금리가 오르고 나서 2년 후에 부동산이 꺾일 것이다. 저는 그렇게 팩트로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쨌든 이 그래프만 보더라도 네. 금리가 올라갈 때마다 우상향이에요. 기사만 봤던 분들은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우왕좌왕하는데 이런 과거에 금리 인상기의 데이터를 봤던 네. 분들은 아 이게 금리가 결정적인 요인은 아니구나. 네. 다른 요인까지 같이 합해져서 집값이 방향이 결정되는구나. 그거를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4월달 기준으로 KB 통계만 봐도 네. 서울이 지금 다시 상승을 했습니다. 심리가 먼저 반영을 하는데요. 네. 서울은 0.13% 상승을 했고 전세는 0.16% 상승을 했어요. 네. 그것만 봐도 아마 3-4개월은 또 심리적인 면에서 매매 가격 지수가 또 오를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금리도 아예 무시할 변수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투자 심리하고는 좀 영향이 있거든요. 네.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일단 수요 공급이고 아까 수요 공급 너무 많이 나오지만 이게 다예요.
부동산은. 제가 어떤 걸 개발한다고 하는 것도 사람들이 많이 오게 할 수 있게 하는 것 자체가 수요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통이 좋아지고 어떤 집이 부족하고 이런 부분이 다 포인트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금리가 오르는 시기이긴 하지만 사실 금리 이제 오르는 시기가 부동산에 반영되는 때까지 시차가 발생을 할 수밖에 없고 네. 또 미국이든 이제 한국이든 금리가 오르더라도 공급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르는 추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준금리 부분도 한번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제가 부동산 투자를 처음 시작했던 시기예요. 제가 시작했던 시기가 기준금리가 4.25입니다. 네. 4.25면 대출금리는 여기서 2에서 3%를 더 더해야 돼요. 네, 가산금리를 더해야 되니까. 예, 가산금리를 더해야 되니까 저는 6, 7%가 기본이었습니다. 그리고 8%까지도 있었어요. 그래서 금리하고는 좀 크게 관련이 없다. 그리고 저 시기에도 부동산 투자가 되게 활발했어요. 네. 금리가 올라가면은요, 그 올라간 금리를 감안한 투자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내가 이렇게 대출 이자가 부담이 된다고 하면 대출을 활용한 투자를 하지 않고 전세 보증금을 활용한 투자를 하면 되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아마 민간 부분에 대한 임대 사업을 적극 활용한다고 했을 때는 그냥 매입하는 사람한테는 혜택이 별로지만 임대사업자를 내고 네. 하는 분들께는 분명히 그런 세제 혜택이 생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활용한 투자를 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계속 금리가 올라서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얘기를 듣고 이 속에서도 또 다른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렇죠. 여러분들 정말 팩트를 보시고 네.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상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네. 하시는 게 좋고요. 제가 뭐 신축 상가는 여러분들 웬만하면 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어요. 지금 공실 상가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공실 상가에서도 좀 많이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 때문에 상가가 지금 가격이 오르는 시기는 아니에요. 오히려 네. 상가는 좀 급매물을 기다릴 수 있는 타이밍이긴 합니다. 네. 올해도 상가 투자에 기회가 있다. 네. 그렇죠. 네. 선독피랭님, 금리보다 돈 더 벌면 되는 거. 예, 금리보다, 대출 이자보다 네. 월세가 더 높으면 되는 겁니다. 끝까지 함께 시청해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 또 더 유익한 방송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네, 여러분. 다음 주 화요일 저녁 7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